그 연륜을 받아주실 분이 대학에 계시네요. 내 룸메도 다 16학번이야. 늙은 사람들끼리 골방 잡아주더라. 학교에도 노인정이 있네요. 죽여버리고 싶네. 언젠가는 네이킴 TTS가 나올까요? 나도 만들고 싶긴 해. TTS 만들면 아 뭐뭐 하고 싶다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 아 내 목소리로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미리 해버리면? 아 그래, 여기는 수직적 컨텐츠만 존재하는 이곳. 바로 네이프로이드. 오직 수직으로만 올라간다. 잔가지 다 쳤어. 사실상 대나무야 씨바. 사실상 대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존나 얇은 대나무야. 죽창으로 쓰지도 못합니다. 004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친이 있어요? 왜 갑자기 와서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까? 없어요. 오자마자 저에게 쓴소리를 하시는군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갖다 꼬라박네 그냥. 이게 입장 극딜인가요? 맞는 듯. 자 님들 입장하죠. 컷신 한번 싹 지나가고 바로 극딜. 그 연륜을 받아주실 분이 대학에 계시네요. 내 룸메도 다 16학번이야. 늙은 사람들끼리 골방 잡아주더라. 골방 노인네들끼리 잡아주던데? 학교에도 노인정이 있네요. 죽여버리고 싶네. 실버스쿨이야 실버스쿨. 레이님은 한번 재수했으니 결국 가장 노인은 삼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난 내 친구 중에 삼수한 16학번도 있었어요. 님들 자꾸 그딴 식으로 극단적으로 자꾸 몰아가면은 님들 목을 다 꺾어버리는 수가 있어. 반응이 여러 가지야. 놀라는 사람 한 명, 포상이라는 사람 한 명, 도발하는 사람 한 명. 현실을 안주하지 마십시오. 항상 불편한 걸 찾으십시오. 그래야 사람은 더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면 사람은 발전을 할 수가 없어. 항상 불편하게 살아야 사람은 발전이 있습니다. 더 쥐어짜! 현실에 있는 불편함을 찾아다니세요. 그럼 네이님을 쥐어짜도 되나요? 나는 짜도 안 나와. 날 짜서 어디다 쓰게. 나는 쥐어짠다고 방송이 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연막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크거든. 뭐야 나 어떻게 살았냐? 미하일이 낙인 받는 게 낫다고? 그러게요. 나 벌써 4스택이네. 어? 됐다. 스타크씨 저 기분이 좋아요. 살려줘. 네인이 영문과면 영어 잘하시나요? 그 병원에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도 있듯이 영문과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거기서 영어 못하는 사람을 맡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가는 줄 알아 다? 수학학원에 어? 배우는 사람도 있잖아. 영문과에 영어 배우러 가는 사람도 있는 거야. 오늘 안 온다고 했는데 너무 심심해서 그냥 켰어. 아 잠깐만 스페이스바 아니었어? 0점! 씨발 어이가 없네. 아 이게 살짝 누르는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살짝 조금 빨리 입력을 해야 된단 말이지. 아이씨. 자 여기서 대학생들 자 전부 자기 과 말합니다. 실시. 신소재 문헌정보학과 화학생명 재활건강증진학과 경영 목탁디자인과? 뒤질래요? 저거 나 고등학교 때 듣던 건데. 어디에는 오징어 심리학과도 있다더라. 나 고등학교 때 맨날 듣던 소리야. 대불대 목탁 디자인학과, 제주 감귤 포장학과. 나 죽고 싶어? 니들이 커서 된 게 나야. 어? 대불대 목탁 디자인학과 가고 싶어? 내가 그 얘기했어. 내가 맨날 대불대 목탁 디자인학과 가가지고 일렉 목탁 만들 거라고 내가 맨날 그랬거든. 한번 두드리면 징 소리 나게 일렉 목탁 딱 만들어가지고 부처님도 좋아하는 일렉 목탁. 옛날에 심리학 책 같은 거 많이 읽었지. 도어 인더 페이스 테크닉 같은 거. 심리학 수업 때 잤다고? 심리학 재밌어. 그냥 그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책 같은 걸로 가끔씩 종종 읽으면 재밌더라. 오징어 심리학? 그거 거울 보고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 마음은 내가 사실 제일 잘 알고. 안녕하세요 오징어 심리학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심리학을 해볼게요. 뭐가 먹고 싶나요? 거울 보고 자문 자답하면 돼요. 치킨이요.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한번 거울 보고 해보세요. 어떤 동물의 심리학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나 그런 거 약간 확률을 어떻게 해놔야 될지 잘 모르. 냉돌이만 아니면 뭐든 좋아? 넌 냉순이야. 만약에 내가 정한 대로 했으면. 자 냉돌이와 냉순이로 하겠습니다. 야 냉돌이와 냉순이 얼마나 정겹고 좋아. 요즘 우리나라 고전 감성이 없다니까. 진짜 너무 끔찍하게 구려요? 너무하네. 냉돌이 냉순이가 단군 할아버지 감성이라고? 요즘 것들은 말이야 어
우리 거를 사랑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무슨 도리, 무슨 순위, 그게 우리나라의 근간이요. 혹시 GX는 보셨나요? 내가 유이왕 유일하게 좀 시리즈로 보는 게 엘리멘탈 히어로 나오는 게 뭐지? 아, GX가 엘리멘탈 히어로야? 나 GX는 좀 봤어요. 님들 요리킹 조리킹 모름? 볶음밥맨한테 죽방한 맞아볼래? 매직포스? 파워레인저 시리즈는 너무 많아요. 탑골공원 오픈했나요? 여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신난 거 안 보여요? 애들은 가라! 할아버지 할머니 신난 거 안 보여? 엉덩이 들썩거리잖아. 어디 지금 칠 질질 흘리면서 옛날 얘기하는데 젊은 것들이 와가지고 갈! 파워 디지몬이 그거잖아. 캡슐로 진화하는 거. 파워 디지몬이 캡슐로 진화하는 거고 어드벤처가 문장, 테이머즈가 카드, 프론티어가 바코드. 내가 지금 알파벳이 뭐 나오는지를 보질 않았는데 좋은 거 나온 거 있니? W가 나온 게 있어? A는 나온 게 없어? O는 나온 게 없어? E도 나온 게 없어?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난 좀 합쳐볼까? 야, G 다섯 개 합쳐가지고 G 나오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자, 오늘 여기까지다.